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헨리입니다. 일단 너무 갑작스럽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저 팬분들 말고 우리 아마 이 상황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얼마 전에 저 한 살 늙었어요. 얼마 전에 저 생일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생일이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 엄청 큰 간판에 저 못생긴 얼굴을 그걸 띄워가지고 아니면 가끔 지하철 가면 이렇게 연예인들 그런 거 보이죠. 그런 것들 다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저를
저 이름으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뭐 기부해 주시 하고 아, 좀 어려우신 분들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 오늘 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한강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제일 잘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을 이렇게 예약했어요. 네. 근데 너무 추워서 제가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잡아가지고 월요일에 네, 이 시간에 죄송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하고 아, 너무 보고 싶었고 아, 와 근데 날씨 짱 여기 다 짱 너무 좋아요. 아무튼 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들 편하게 아 편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잔잔한 노래들 아 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 다음 노래는 제가 사실 준비를 안 한 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할 거라고 이게 올렸을 때 이게 많은 팬분들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노래 이렇게 할 거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 혹시 Begin Again 보신 분들 있어요? 보셨어요? 어, 보셨나요? 애기는? 여기 애기? Begin Again 알아? 본 적 있어? 삼촌? 몰라? 이상한 사람? 화났어. 아무튼 거기서 불렀던 노래들 많이 할 거라서 오늘은 그냥 릴렉스 하면서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노래 가사 알면은 같이 네. 불러주세요. 네. 우리 다시
괜찮아요? 네. 좋아요? 내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오늘은 뭔가 공연하는 느낌 아니고 약간 뭔가 진짜 한강 놀러 온 느낌. 그래서 너무 좋죠. 네. 저 잠깐 여기 봐도 돼요? 네. 아니면 같이 볼까요? 네. 멋지다. 뒷모습도. 멋져. 어머 예뻐 예뻐. 조금 있다가 여기 그 나오겠죠? 그 물? 노을? 맞죠? 그 불이랑. 아 맞아요. 좀 이따 예약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너무 멀었어요.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좀 시간 많이 보내겠네요 같이. 그럼 나 약간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해도 되죠? 네. 무지개 나올 때까지 놀아요. 같이 놀까요? 갔는데 막 텐트 하고 있고 막 커플들 많아요. 커플 헨리도 연애? 커플들 많아가지고 막 텐트 안에서 막 꽁냥꽁냥 네, 너무 외롭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렇게 약간 짜증 안 내지 않고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 혹시 여기 커플 있나요? 어? 거기 왜 얼굴을 가려요? 커플이세요? 애매요? 알았어요? 여기 커플이 있나요? 여기 커플 하나 둘 오. 초록색 바지 초록색인가? 안녕하세요. 여기 또 커플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아 너무 이렇게 느끼아 그리고 저 팬 아니신 분들은 저는 엄청 약간 느끼한 멘트를 많이 할 거라서 미리 좀 말씀 드리려고. 오 and we oh you're the ones I called from over there. No told you no not you guys. 여기 외국 분들. Where are you from? Canada. You're from Canada? Where in Canada? Quebec? Oh. 먼데네. 그래. 아, parlez-vous français? Oh. Bonjour, je m'appelle Henri. Oh. 그치요. 그래도 자신있게 해야죠. 와.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그만 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앉아줘가지고 커플 아니죠? 아 그럼 커플이요? 아 사실 제가 이 커플 분들 보면서 쓴 노래 있는데 이 짜증난 마음으로 쓴 노래 있는데 그럼 불러드릴까요? 네.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저 이거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노래에 나오면서 느끼한 멘트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Give me some, give me some, like just a little bit of background.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 나오면서 아, 내 마음 어떡해. 아, 이 커플들 보면서 한강에서 아, 진짜 좋겠다. 이거 죽겠다. 나는 미치겠어. 나
say ooh, I'm in love with you. You know. Okay, 아까 그 커플 노래 커플 보면서 힘들었던 노래 그거는 아 제목이 뭐지? 제목 없는 아 미안해 나 멘트 잘못했어 사랑 아 사랑 좀 하고 싶어 네, 아까 불렀던 노래 그리고 아까 그 불렀던 노래는 제목 뭐였지? I love you 제목 뭐였지? I love you 아 미안해 제목 없는 러브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 좀 심심할 때 노래 좀 필요할 때 이 노래 좀 틀어주세요. 네. 와우. 나 곧 여기다가 제가 이따가 다시 받을게요. 어 다시 주는 걸로요? 어 여기요. 받으러 올게요. 나 까먹지 마요. 다른 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죠? 오, 두두두두두두두. 나 스토리 찍어줘. 잠깐만요. 미안해요. 나 인스타그램 중이에요. 오. 아 노래 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면 계속 나오나? 네. 어? 분수 계속 예.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나? 오, 에이, play always been you. Just play a little bit of it. 빨리. 좀 신곡 아직 안 나오는데 이거랑 같이 이렇게 맞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네. I was wrong, lost my purpose, I was blindfolded in a search for what was missing. 어, 영화 같아. I was drowned in the silence, all I needed was some kindness. I needed someone to forgive my darkest nights. 아, 그래도 계속 들어볼까요? Stop it.
들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딱 거기서 이렇게 아쉽게. 네, 아까 저 아직 안 나온 곡인데. 아, 미안, 못 참았어요. 거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와. 혹시 그럼 또 나오면은 저는 여기 앞에 보고 있을 테니까 막 사인을 해줘요. 그럼 사인은 어떤 걸 할까요? 분수 이렇게. 아니 뭐 그냥 뭐 난리 나요. 막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럼 그때 약간 그런 명장면 필요하니까 약간 아 알죠. 이렇게 딱 나올 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시간 많이 끌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불이 나올 거라서. 뭐라고? 아. 어떤 노래, 어떤 분위기 원해요? 어떤 거랄까요? 다들 좀 힘드세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네. 저는 약간 힘든 노래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래서 하지 말까요? 일단. 사실 저는 물론 모든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 다들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이제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많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한 노래 들으면서 위로 많이 된 노래 있어요. 이게 바로 얘기하면은 재미없는데 아무튼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나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힘이 됐고 포기 안 하게 된 노래인데 혹시 아이유 팬분들 계시나요? 뭐가? 아이유 씨의 Love Poem.
조금이라도 위로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 위로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다 혼자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엄마 이렇게 웃어주고 형 친해 형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힘들 때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분들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하트? 근데 그 조명 언제 나오죠? 원래 여기 막 라이트도 나와야 된 거죠? 조금 있다가 아 제가 사실 여기 선택한 이유는 여기 저한테도 되게 특별한 장소예요. 저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스트레스 많을 때나 좀 힘들 때 저도 여기 항상 혼자 막 오고 그리고 찰리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찰리 우리 강아지요. 네. 아 근데 여기서 또 제가 4년 전에 아마 여기 많이 안 계셨을 텐데 저는 여기서 또 생일 파티를 했어요. 여기서 4년 전에 한강의 밤 4년 전에 네 여기 말고 반대쪽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올 때마다 우리 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저 팬 아니신 분들은 저 좀 느끼한 말들 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저희 팬분들 생각나고 그때의 그때의 마음 감정이랑 기분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새로운 추억 만들었네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추억들 만들 수 있게 제가 계속 노력해 볼게요. 그때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나요? 네! 저 사실 한강에 대한 노래도 네, 만들었어요. 지금 부를까요? 네! 좀 더 어두워야 되는데 어둡고 알죠? 약간 다들 불 켜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너무 예쁘니까 나 고민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다들 좀 놀고 계세요. 아니 이것도 예쁘죠? 네. 여러분 방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저 한 살 늙었어요. 며칠 전에 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파티 아니고 모임 하고 있어요. 모임. 네. 생일 모임. 한강의 밤입니다. 다들 그래도 불 좀 켜고 있을까요?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너를 떠올리면 자꾸 눈물이 나 헤어지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그랬는데 난 후회로 남아서 잊지 마
한강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강 밤이죠? 네. 아, 거기도 불 다 켜졌네요. 우리를 위해서. 맞죠? 자동적으로 불 켜진 거 아니고. 여러분 즐겁나요? 네! 아, 우리 이거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주 할까요? 네! 매주? 아, 매주 하면 그럼 질릴 텐데. 그렇지. 네. 아니요. 월 1회! 월 1회! 크리스마스! 나 준비한 노래 없는데 이제는. 와! 서머 스카이! 서머 스카이! 저스 비밀! 레디오! 저스 비밀! 다 막 질러. 막 질러봐. 지금이야! 우리 팀! 유일한 노래 있는데요. 되게 Baby I'm falling over you 이 노래인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빨리 배워가지고 그럼 같이 함께 부르는 걸 하면은 진짜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아요. 그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멜로디 You It's you 끝. 가사도 없고 You 끝. 한번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남자분들도 꼭 불러야 돼요? 자, 남자분들은 You 이 음이요. 여성분들은 You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자분들은 너무 잘하니까 이제 남성분들은 많네요. 여기 커플들. 아까 커플들. 그럼 여자친구들 이제 남자친구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자기야 안 부르면 안 돼. 오케이? 한번 남자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부를까요? 이 음역 You It's you 남성분들 괜찮아요. 네. 마음으로 불렀죠? 네. 마음으로 불렀으니까 괜찮아요. 들었어요. 느꼈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한번 연습 마지막. You
그럼 이따가 이 부분 오면은 다들 같이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It's You입니다.
아직 끝인데요? 진심? 아, 가지마! 몇 시에요, 지금? 못 놀아요! 몰라! 다섯 시라고요? 네! 지금 다섯 시라고요? 네! 그거 믿으라고요? 네! 아, 진짜 몇 시에요? 다섯 시! 거짓말쟁이들아. 아, 몇 시야? 애기야, 몇 시야? 애기는? 뭐, 다섯 시?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줘. 애기들은 거짓말. 애기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 지금 몇 시야? 다섯 시! 진짜 몇 시야? 몇 시야 지금? 잘한다. 이쁘. 어, 고마워요. 어? 안녕? 삼촌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7시 반인가? 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 혹시 몇 시인지 알아요? 아직 멀었네. 18분이지. 진짜 하나 도움이 안 되네요. 이제 다섯 시 반이에요? 아, 어떡해? 잠시만요, 우리 좀 회의하고요. 저 진짜 준비된 거 없어요. It's 오케이. 이번에 진짜 버스킹이요. 이거 저는 그냥 제가 옛날 내 노래들 그냥 불러볼 드릴게요. 아, 근데 여기랑 분위기 안 맞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좀 다크하고 약간 좀 약간 스윗한 그런 거 아닌데. 아, 네,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 편하게 있어도 되죠? 아주
감사합니다. 아, 좀 어두웠으니까 노래 잘 맞네요. 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아, 나 이제 진짜 없어요. 안 돼. 다시 회의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이거 하면은 나 진짜 없어요. 이 노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사실 약간 서머 노래인데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노래 부르는 게. 그리고 약간 여기 와서 좀 멋있는 척 하려고 했어요. 약간 아, 좀 난 분위기는 막 이렇게. 아,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신나가지고 아, 약간 저쪽 사람들한테 민폐일까봐. 민폐도 알아? 나도 가서도 해볼게요. 그냥 괜찮죠? 네. 여러분, 아니면 여기 콘서트처럼 해주세요. 그럼. 네. 오케이? 그럼 나 느끼한 그런 표정도 다 할게요. 막 이러죠.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썸머 때 냈던 노래 Summer Sky인데, 네,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여기 한강 아니요, 콘서트장이요.
아까 다 제가 컴퓨터로 다 쳤어요. 검색까지. 아. 여러분, 여기 저 친구 에이메스라는 친구인데 버클리 같이 다녔고 지금 이 친구 뭐이라도 할 거예요. 뭐이라도. 아. Can you? Just try. Wait, come up closer here. Closer. You play? 기타리스트 아니요, 피아니스트인데. 그래서 약간 잘 못할 거예요. 야. Do you know how to do the pre-chorus? No? 아니,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여기 분명히 기타리스트 있겠죠 여기에. 자, 그냥 바이올린 할게요. 아무거나 그냥 해도 되죠? 치는데? 그렇죠? 네. 잘했죠? 네. 오, 완벽하지 않았지만 잘했어요. 잘했어요.
혹시 여기 기타 잘 치신 분 있나요? 저랑 그냥 프리스타 한번 할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나요? 없으면 저는 진짜 준비된 거 없으니까 저 프리스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네네네. 기타 쳐줘요.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가야 돼. 그럼 빨리 기타리스트 한번 찾아요. 여기 기타리스트 그렇게 아이, good job, good job. 자, everybody, 박수, 박수. 아, 혹시 진짜 제발 한 명만 기타리. 없나요? 언니, 언니. 저는 기타지. 부끄러워. 기타. 부끄러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안 돼, 언니. 저 진짜 가야 돼요. 여기서 계속 얘기만 할 수 없죠. 좀 그래 보이잖아. 네, 계속 해요. 여기 기타 잘 쳐요. 됐어요. 부끄러워. 기타 어디 여기? 여기 기타 있었다고. 누가요? 여기? 여기. 에이 안녕하세요. 아니야. 안 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뭐지? 이거 있죠. 뭐지? 아니요. 어디. 아, 빨리. 아, 한 번. 아, 얘기만 할게요. 저는 제가 칠게요. 아, 앉으세요. 잠깐만, 이거 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니까? 한 번만. 네? 한 번만. 진짜 해주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오, 저 클래식 잘해요. 저 무시하세요? 저거 달라?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기타 드는 걸로. 괜찮아요. 빨리 와요. 왜 갑자기 안 하시지? 앉으세요. 아니 기타 안 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뭐지? 이거 있죠. 뭐지? 아니요. 어디. 아, 한 번만. 아, 얘기만 할게요. 저는 제가 칠게요. 아, 앉으세요. 잠깐만, 이거 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니까? 한 번만. 네? 한 번만. 진짜, 클래식 기타리스트. 저 클래식 잘해요. 저 무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기타 드는 걸로. 노래 불러주세요.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저 이거 해보니까 우리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크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게라도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요? 네. 와, 그럼 사진 누가? 저 그냥 여기 다들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좋아할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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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